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첫째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 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한다고 하는 소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권고를 위반할 경우에 2021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고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이나 임기 연장, 승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미 금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수요 축소를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정책은 가격 그리고 다주택, 비거주를 억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금융, 조세, 규제 등의 각종 정책을 필요에 따라서 강도를 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주택의 억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드립니다.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 수요를 없애 부동산 가격 안정에 충분할 정도의 과감한 부동산 증세와 동시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도입을 건의합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책을 바탕으로 만국적 부동산 투기를 철저하게 없애고 우리 도민들께서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